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원티드 랩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어제 좋은 시세를 나타내 줬습니다.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채용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고 이 채용에 관련된 MZ세대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원티드 랩의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과연 오늘도 올라갈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처음 오셨는데 두 분도 한 인사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과 오늘 처음으로 좀 나눠볼 종목 이야기는 원티드 랩입니다. 원티드 랩이 사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신생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 원티드 랩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부터 한번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티드 랩? 일단 원티드 랩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채용 트렌드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화상 면접이든 또한 여러 가지 채용의 부분에 대해서 그 거의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 AI 관련된 부분, IT 관련된 부분들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종목이 일자리 창출 관련주로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대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시자면은 MZ세대 분들이 대부분 이제 퇴사를 꿈꾸고 다시 이제 혼자서 개인 경제적인 활동을 이루기에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존의 사람인가 자코리아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기존의 틀에 약간 좀 못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30세대, 그러니까 MZ세대들이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인 프리랜서 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원티드 랩의 그 플랫폼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2분기 전년 동기 대비에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을 성공한 부분들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가의 부분들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그 원티드 랩의 공모가는 그 초기에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아래 하에 하고 있는 위치를 좀 볼 수 있고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좀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공모가보다는 아래에 있고 무상증자의 비율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가격의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원티드 랩이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사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매출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년 3월에 대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적으로나 그 사회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은 원티드 랩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뭐 주변에 이 MZ세대들 보면 이 원티드 랩 사람인이나 이런 것보다 요즘에는 원티드 랩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 이 컨퍼런스나 모임도 굉장히 많이 원티드 랩이 열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자, 그 김민수 대표님 원티드 랩 어떻게 보세요? 가셨다고요?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런 컨퍼런스. 아, 컨퍼런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일단 원티드 랩을 원한다. 뭐 쇼미더머니는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앞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일단 AI 기반의 채용 매칭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이번에 시장이 위축되면서 나왔던 IPO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위축됐었다. 그러면 기술력을 갖고 있고 충분히 성장성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차별화가 될 것이다. 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잡코리아 같은 경우가 업계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매출이 1000억대. 영업이익이 400억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참 놀라운 영업이익률인데요.
시장 평가는 이쪽이 한 9천억 정도, 약 한 뭐 1조가 안 되는 정도까지 바라보는데 원티드랩의 올해 매출이 300억 대,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50억 대까지 예상을 하는데 시총이 1,300억 대라고 하게 되면은 잡코리아의 매출 대비해서 아직 그렇게 많이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는 밸류라고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부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이제 무상증자도 있겠지만은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또 이제 의무보유 예수가 이제 한 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풀리는 물량들이 약 한 120만 주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소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또 경쟁력으로 바라보겠죠. 이 부분도 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티드랩에 대한 의견. 일단은 뭐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채용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거에 잘 따라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뭐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 공모가보다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도 있고, 여기에다가 내년에 이 정치 테마로서의 이 테마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두 분 모두 원티드랩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겠고요. 뭐 내년까지도 흐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